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서 말하고 듣는 것으로만 대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말할 때는 어조가 상대의 듣기에 따라서 또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해야 합니다. 단호할 때는 짧게 끊어서 말하고 또 위로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할 때 표정과 몸짓도 있습니다. 표정과 몸짓으로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표정과 몸짓으로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세미나도 함께 듣고 공부한 사람인데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해갖고 방송에도 나오며 저 북쪽에 나쁜 사람이 뭐 연설을 할 때 그 표정과 몸짓을 보고 이 사람이 이 내면에 이런 의식이 있다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 역시 표정과 몸짓으로 들어줍니다. 때로는 맞장구도 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아, 내 말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만 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는 자세하게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짧은 메시지들만 전달하는 거죠. 조금 길게 얘기하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을 전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또 급할 때는 비둘기를 날려갖고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봉화를 날려가지고 신호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보가 발명되고 또 전화가 발명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이메일로 이야기하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는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선 이동전화 시대 때에는 단문 메시지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하는 것 뭐 즉 카카오톡이나 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화상통화도 아주 자유롭게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신수단은 발달하고
속도, 속도도 빨라졌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기술은 발달했는데 의견은 여전히 갈라지고 대립과 다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술은 발명되고 발전했는데 사람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배우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기술이 또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점점 더 아주 교묘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함, 정직함, 진실함이 미덕인 시대보다는 과대 포장과 거짓말로 사과하는 것과 허풍으로 약속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믿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은 발전해도 의사소통의 내용, 곧 메시지의 진가가 가려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방법이 아무리 발전하고 다양해진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실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일,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심지어 당나귀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아주 단 한 번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글로 쓰고 또 후대에 전하고 글로 읽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내용에서 일관성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의 내용이 시대와 상황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리고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 행해야 할 일,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 그리고 생각할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본문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큐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혼자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듣는 방법이나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도 그 내용만큼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릇 만드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그릇 만드는 과정,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보이시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수사법 중에 하나, 풍유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왜 그릇을 깨뜨릴까요? 아마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예요. 이 토기의 안에 뭔가 흠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만듭니다. 즉 완벽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혹시라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다룹니까? 라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반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문학작품이나 또 문학작품에서나 가능할 뿐이고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분을 향해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옛날에 어떤 가수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말처럼 무익한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반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반항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실 때도 있겠습니까마는 그 반항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뭐 만드세요? 당신 손이라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요? 손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토기장이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비유이고 또 진흙은 우리를 알려주는 우리를 나타내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요, 진흙은 우리요, 또 진흙이 토기장이 안에 있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7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세계와 나라와 역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때 당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목적, 섭리를 갖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라를 사라지게 하실 때는 사람들 안에 있는 행위를 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사라지게 하실 계획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과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는 사람들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나쁜 일을 막 그냥 일삼고 나쁜 일을 오히려 선하다라고 포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 악함이 아주 팽배해 있고 그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악함을 회개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면 그 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사라지게 하셨다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작품입니다. 작품은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망가지면요, 그걸 복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작품 원본 그대로 아닙니다. 복원된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이 불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불에 타는 장면을 TV로 보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탔을 때 남대문 빨리 복원하겠다고 문화재청 장관이, 문화재청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또 그리고 이 한옥을 짓는 대목 뭐 이런 그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셔다가 국보1호 남대문을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저도 복원된 남대문에 가갖고 그 아래 길을 거닐어 본 적도 있고 사진도 찍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은 원래의 남대문이 아니라 화재로 소실되고 다시 복원된 것이라는 기록이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역사를 그 남대문을 가서 보면 언제 화재로 소실됐다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은 모양은 그대로지만 원래의 그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상품은 똑같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계들 다 상품들입니다. 이거는요 망가지면 똑같은 거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내가 쓰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환경을 맞추고 뭐 세팅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상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하고 또 때로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변화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공정과 정의가 있는 나라, 국민이 서로 존중하는 나라,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로 성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들의 그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저개발 국가를 향해서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의식들이 있고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인도주의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서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농업을 개발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단체들이나 선교사들이 나가서 거기서 인도주의적인 일을 실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주의가 그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저분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 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라도 인도주의나 또 정의와 공평이나 그리고 국민이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완벽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도 그 올림픽 열리는 나라 그 위쪽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마느냐, 올림픽 기간 중에 침공할 거라고 뭐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완벽한 그 사랑과 공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반성과 개선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성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고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던 대로 나쁜 짓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깨닫고 돌이켜라, 선한 일로 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본문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세상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의 생각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사람의 뜻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책 사이에 사람의 의도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건 제도와 운용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멋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부터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 안에 개입되어야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며 다툽니다. 옳은 일을 틀린 일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고 짐짓 분노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정치권 어디에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짓과 비밀과 그리고 모함이, 모략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향해서 야 이건 진짜 나쁜 일이야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그 안에 모두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판단하고 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악한 일을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오영수 할아버지가 깜깜한 밤중에 막
막 그 죄수들끼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고 깜깜한 밤중에 높은 데로 올라가서 큰 소리칩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 아주 그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 말이 대한민국에도 서로 싸우고 물고 그러면 거기에 다 죽는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물고 싸우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국가에 내리려던 어떤 형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혹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끔은 경책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사랑하느라고 회초리를 드는 적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했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 종아리에 회초리를 내리치면서도 부모님은 자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요, 회초리 들었다가 회초리를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하고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나 잘못 없다고 끝까지 우겨대면 이게 부모님이 화가 나갖고 회초리 내리치는 힘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초리 내리치는 부모의 마음이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악한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과거의 약속마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다가도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드려던 복을 내가 거둬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또 유대민족이나 예루살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나라에 다 적용됩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 모두가 다 어떤 나라에든지 다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국가끼리도 적용됩니다. 민족끼리도 적용됩니다. 그런데요, 민주화를 외치는 어떤 사람이 타 민족 다른 민족을 그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입 다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원칙이 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은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살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워야 함은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정치가들에게 정의로워라, 그리고 바르게 정책을 펼쳐라,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해라, 진실대로 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건 정치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들이 정치가들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진실을 말하며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옆에서 정치가의 어떤 그 나쁜 일을 그대로 그냥 잘했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해주는 이런 신앙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흙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강한 대한민국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 각자도 아무리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빚어집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나를 빚어오셨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맡기는 우리들을 보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선한 의도대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역사에서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그 작품으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대한민국과 믿음의 사람 교회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류와 민족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민족주의적 우월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함부로 대하며 역사의 얼룩을 만들었던 적이 많았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통치자를 믿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여,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찬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명을 다하다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